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올리고 두 팔 들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마음으로 우리 크락션 한번 울리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 changed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You came from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Go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능력과 위엄의 주님께 우리 시간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다시 일으키게 되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기도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찬양을 받으실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저희 중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지금에 우리를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같이 교회가 아닌 이 자리에서 각자의 차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초막 대신 우리 각자의 차에서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견고한 건물도 그 어떤 힘도 아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As we are in awe of your presence, we can't do anything but confess our sins and ask for your mercy. Truly we have been sinners even from our birth. We hate, we are greedy, we lie, we commit adultery against you. But you, God, are full of grace and love. So we ask for your forgiveness and ask you to give us clean hands and clean hearts. Pour us with your Holy Spirit as we await your faithful words.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기에 합당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은혜가 넘치시니 저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으신다 한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며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생 되신 성령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과 마음을 찢은 것 같이 우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 또 세상을 위해 마음을 찢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And like on the day when Nehemiah and Ezra preached from the book of the law of the God, let us weep for our sins and praise your Lord for your mercy and grace which has no boundaries. Holy Spirit, pour us with your heart so we are overwhelmed with praises and prayers to you, God.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성도의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깊게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권단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 능력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들을 내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음향하시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건물에 아버지 건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동일함으로 하나님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사오니 하나님 truly there is none like you. Let all the prayers be pleasing aroma to you our Father in our Christ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 주님 앞에 세 번째 금요 비상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비상 같은 시기에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영혼이 비상할 수 있는 오늘 밤입니다. 우리 오늘 많은 어린 생명들,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주실 텐데 정말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락션으로 한번 힘있게 한번 누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 불의 사자 우리 권단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Are you ready? 여러분 말씀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I was asking you. Oh, I'm ready. 저도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ll right, here we go. This is God's word for you this night. 오늘 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ll right, listen. Nobody knows when the world will end.
세상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 Not even the angels know. 천사도 모릅니다. Nor the son of man know. 인자도 알 수 없어요. They will not know when the world will end.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Only the Father knows.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Only the Father knows when this world will end. 하나님만이 언제 세상이 끝날지를 아십니다. Hallelujah. Hallelujah. Jesus said this in Matthew.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And Jesus continues.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He says, "Just as the days of Noah, 마치 노아의 날처럼, so will b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Just as the days of Noah. 마치 노아의 날처럼. Listen, what happened in the days of Noah? 노아의 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Jesus says, "Before the flood."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they were eating and they were drinking. 사람들은 먹고 마셨어요. They were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장가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Up until the day when Noah entered the ark.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말씀이죠. Until the flood came and swept everything away. 홍수가 와서 모든 지면의 것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they were unaware.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So will b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Therefore Jesus says.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Jesus says.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Stay awake. 그러니 깨어 있으라. Stay awake. 깨어 있으라. For we do not know when the Lord is coming.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We must be ready.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We must be prepared.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For Jesus is coming when we do not expect it.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Can you say amen?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Okay. And so. 그랬어요, 여러분. Are we sleeping?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Or are we awake? 깨어 있습니까? Most people do not sleep with their eyes open. 눈을 뜨고 잠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When I used to do judo, my sensei used to teach me. 예전에 제가 유도 선수할 때요, 우리 선생님이 늘 가르친 게 있어요. He said, "Dead fish eyes never win." 죽은 생선 눈 가지고는 절대 싸움에 못 이겨. That's right. Just like fish. 마치 죽어 있는 생선 눈처럼. Our eyes are open. 우리 눈은 물론 열려 있어요. But our spirits are sleeping.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Our bodies are exhausted. 우리 육신은 피곤해져 있고요. We are like zombies. 우리는 마치 좀비 같은 존재예요. We are like dead people constantly chasing.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We're 있습니다. We're constantly filling ourselves. 무엇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But we're never full. 그러나 만족을 모르죠. Yeah, we feel empty inside. 언제나 우리는 공허감을 느낄 뿐입니다. Yes, during Noah's days. 노아의 날처럼. God saw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He saw the intention of every man's heart was evil.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And the Bible says the earth was corrupt.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고.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세상이 강포함으로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It sounds like our day today. Right. Yeah. 오늘날 마치 오늘날 같은 모습이죠. But mankind did not know this. 그러나 인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To the people, this was normal way of life. 마치 그것이 일상의 삶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They were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Spiritually asleep. 영적으로 잠을 들어 있는 거예요. Spiritually blind. 영적으로 소경된 자 마찬가지입니다. Because sin had taken over all the earth. 왜냐하면 죄악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감쌌기 때문입니다. And do you know what God said?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I will wipe out every living thing off this earth. 내가 지면에는 모든 살아 것들을 쓸어버리리라. God said that.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Satan didn't say that.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The devil didn't say that. 악마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Listen, why would the devil destroy its own? 왜 악마가 스스로 멸망을 시키려겠어요? Jesus said that in Mark.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겠는가? If Satan drives out Satan, he divides himself.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 And so the Bible tells us. 성경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God brought the flood. 하나님께서 홍수를 직접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God brought the calamity. 하나님이 재난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He's the one who brought this pandemic. 이 팬데믹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Because God hates sin.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증오하시기 때문입니다. That's right. But 그러나 여러분. But 그러나 여러분, God did not do this silently.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He did not bring the flood privately.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은밀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God did not bring this flood all of a sudden.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홍수를 보낸 게 아니셨어요. He chose Noah.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He told Noah to warn the people.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He called Noah to proclaim the message.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2 Peter tells us. 베드로스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Noah was a herald of righteousness. 노아는 의의 전달자라고 말씀합니다. In the recorded word of the Bible.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Noah is the first preacher of the Bible. 노아가 첫 번째 설교자라고 말씀합니다. And do you think his sermon was long? 노아의 설교가 길었을까요? It was not long. 아, 긴 게 아니었어요. Just like Jonah's sermon. 마치 요나의 설교와도 똑같았습니다. He said, "Yet 40 days Nineveh will be overthrown."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Just like John the Baptist. 마치 세례요한의 설교와도 같았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And I can imagine Noah's sermon. 저는 노아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눈에 쓰니 보입니다. What do you think he said?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The flood is coming. 홍수가 오고 있어요. That's it. The flood is coming. 여러분 홍수가 오고 있어요. Yet no one is listening to the message. 그러나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Jesus tells us.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They were eating and they were drinking. 그들은 먹고 마시며 They were filling their stomach.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고 They were marrying and giving to marriage.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They were forming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꾸미고 Up until the day when Noah entered the ark.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말이죠. In other words, they were busy building their lives. 그들의 인생 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in 120 years. 그러나 여러분 120년이 지난 후에요. You know God will destroy everything that they built. 그들이 세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Noah was not only preaching the judgment of God.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만 증거한 것이 아니었죠. He also preached the salvation of God.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까지 선포하셨습니다. Noah lived out the promise of God.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He began to build a boat and ark by the word of God.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And do you think the people accepted it?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Yet people, no, they ridiculed him. 사람들은 그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The people pointed their finger at him. 그들의 손가락 발짓을 했어요. They thought he was crazy. 미친 사람이라 생각한 They thought, 거예요. How can a boat save us? 보트가 이 배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This is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But ironically, 7 days before the flood.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7 days before the flood.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요. Even the animals obeyed him.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노아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They saw the wild animals line up in order. 그 사나운 짐승들도 줄을 일렬히 섰어요. Male and female, they entered the ark. 암수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And that was a contrast to the chaos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케이오스와 혼란과 얼마나 비교해야 되는 일입니까? That was the sin and disorder of mankind.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안정과 얼마나 대조된 일이에요. If we were believers back then, 우리가 당시 때 믿는 자였다면요. You had to be in the ark to be saved.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시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You could not hide from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Let me show 없어요. You. The rain fell from the sky.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죠. The water sprung from the ground. 땅에서는 샘물이 터졌습니다. You cannot hide from God. 절대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The mountain is not high enough. 산도 충분히 높지를 못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t is the same thing today.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If you are believers today, 여러분들 오늘날 신자라면요. We have to be in Christ to be save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We cannot hide from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The virus spreads in the air. 바이러스가 지금 공중에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The virus is on the ground. 바이러스가 땅 위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There is no place we can hide. 우리가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And the only way to be saved.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있습니다. Is to be in the ark of salvation.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Christ is the ark of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Salvation is the cross.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The world might ridicule us.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겠죠. The world will give us the finger.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겠죠. They think we're crazy.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 생각을 하겠죠. They say, how can the cross save us?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That is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But there's something that the world does not know.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But to those who are being saved,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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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rought the flood.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신 거예요. And only He can get you out.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There is death through the flood.
물 속에 죽음 있는 거예요. But there is life through the flood. 그리고 홍수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This is baptism.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례의 의미예요. That's right.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But on the third day he came alive. 그러나 3일에 그는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And if you come to Jesus tonight,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시면요. You will not perish. 오늘 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You will live.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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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우리 크라치 한번 누르면서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Listen. When the flood came for 40 days and 40 nights. 40전 주야로 홍수가 내렸죠.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여러분 절대로 이전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We cannot go back to how it was. 우리는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We cannot go back to our old life. 우리는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We cannot go back to what we used to do. 예전에 평범했던 삶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We are not rebuilding what we used to have.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쌓았던 것을 다시금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God is calling us to rebuild.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He is calling us to rep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He is calling us to return to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God did not bring the pandemic so we can go back to norma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절대로 과거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God is calling us to restor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To rebuild. 다시금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To rebuild our life in Jesus.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That's right. After the flood. 홍수가 내리고 난 다음에요. God told Noah.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never bring a flood of water ever again.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But this time.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This time. 이번에는요. God brought a flood. 하나님께서 다시금 홍수를 주십니다. He brought the flood of fire. 이제는 불의 홍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At Pentecost. 오순절 날 말이죠. The Holy Spirit came like a mighty rushing wind. 성령께서 마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And tongues of fire. 마치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Came upon the believers. 믿는 사람 위에 임하신 겁니다. And they remember Jesus say.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You will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네가 성령을 받으리니. And you will be my witness to Jerusalem, to Judea, and Samaria. 유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So we have been baptized by the Holy Spirit and fire.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We have gone from death to life.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The old is gone, the new is come. 새로운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We are a new creation.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We are Jesus blood washe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습니다. We are Holy Spirit filled.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었어요. We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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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Hallelujah. Listen, he gave us the Holy Spirit not to rebuild what we lost.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He sent that the Holy Spirit to build his kingdom on this earth.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He said, "Your kingdom come."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마치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So go. 그러므로 가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That's right. Many people are torn.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어요. Many people are broken. 많은 사람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All have sinned and gone astray. 모두가 범죄해서 죄각기 길로 갔어요. But the door of the ark is open.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God is calling us to stop. Building our lives in this worl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우는 걸 멈추어라. He said to put on a mask and shut your mouth. 마스크를 끼고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십니다. Stop using your mouth to get yourself through. 우리 인생 살려고 입을 벌리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Social distance yourself from everyone.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죠. Stop using your connections to get yourself through. 인간 관계 가지고 해결하는 걸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you need to stay at home.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죠. You need to stay at home. 집에 머물라고. He says, "Be still." 조용히 잠자코 있으라. And know that I am God.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라. Hallelujah. Hallelujah. That's right. Hallelujah. Build your life on the foundation of Jesus Christ.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He is the ark of our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He is the rock of our salvation. 예수께서 구원의 방석인 줄 믿습니다. He is the corner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예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And we are rebuilding our lives.
lives.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울 것입니다. We are rebuilding our families.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세울 것입니다. We are rebuilding our church.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겁니다. We are rebuilding our next generation.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겁니다. On the rock that can never be shaken.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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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let us pray. Let's pray.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forgive us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We have been lord over our own lives.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였습니다. We rejected the cornerstone.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 되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We have been building our own lives.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 세웠습니다. When the pandemic came, 그러나 팬데믹이 왔을 때요, we did not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But now we see the light.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을 바라봅니다. We see the ark of salvation.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바라봅니다. We see the rock of salvation. 우리는 구원의 반석을 바라봅니다. We confess that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요 생명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Awaken our brothers and sisters. 우리 형제자매를 깨워 주시옵소서. Awaken our sons and daughters.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Awaken our community and church. 우리의 지역을 깨워 주시옵소서. Awaken this nation. 이 나라를 조국을 깨워 주시옵소서. Turn our eyes to see Jesus.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Bring down the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Spread the gospel like wildfire. 불 같은 복음을 부르게 일어 도와주시옵소서. So that the world will know that you are God alone. 오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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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Amen. Amen. 주 품에 주 품에 품은 주시는 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불이 내린 걸 보셨나요? Have you seen the fire from heaven? 정말 fire from heaven has fallen down upon each one of u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정말 성령의 불이 내린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We heard God's message today. 그 옛날 홍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God brought the flood. 이유가 있는 거예요. There's a reason for that.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to know who he is.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알게 하려고 that he is the king. 여러분 이 시간에 팬데믹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Who brought this pandemic? 사탄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Satan didn't bring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God brought this 왜 그렇습니까? Why did he do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so that we must repent. 범죄했기 때문에 that because of 하나님을 sin.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we didn't bring him as our Lord.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So we must pray.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Open our eyes, God.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to see you, God. 주여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Jesus, you are the ark of salvation. Jesus, you are the ark of salvation. 구원의 반석입니다. You are the rock of our salvation.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Oh Lord, give us 주님께로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Help us to come before you, God. 주님께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Help us to come into you, Lord. 눈을 열어주옵소서. Open our eyes. 눈을 열어주옵소서. Open our eyes. 우리가 두 손 내밀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주여. 죄악으로 팬데믹된 세상 위에서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re's only one way to live in this pandemic.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 only way to defeat Satan. 주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It i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May God would you pour your spirit upon us.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Pour your spirit upon our children.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Lord, pour down your fire from heaven.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Pour your spirit upon us. 두 손 내밀고 주여만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Again.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Our Heavenly Father,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We have been living like zombies. Zombies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 욕심, 탐욕을 다 버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lay down our desires, our wants, and selfish greed. Let us turn our eyes to Jesus Christ.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Bring down the fire of the Holy Spirit. Burn up all of our idols, Jesus. 우리의 우상을 다 태워버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be sons and daughters of God who follow Jesus and Jesus alone. Let this generation wake up. Wake up! Wake up! 우리 주님, 주님, help us to wake up!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Lord, help us to wake up! Amen.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This is what our Father promised to us.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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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First, let us pray for our spiritual restoration. Let us pray that God cleans our sinful hearts and that He heals our brokenness through Him. Let us pray that God fills us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are able to live as a salt and light of this generation. 다음은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가족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화목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가족의 일터와 학교,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과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Next, let us pray for the spiritual restoration within our families. Let us pray that God pours out His loving grace to our families so that our families can stand firm in the gospel. Let us also pray that God will use our family in our neighborhood, workplace, and school so that we can be a blessing to those around us.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를 믿음과 지혜로 잘 극복하도록 간구합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적 거목들로 자라나가게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간 건강케 하여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Lastly, let us pray for the spiritual restoration of our church. Let us pray that God fills our senior pastor and church leadership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they can guide us through this difficult season. Let us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the seniors and the missionaries, so that everyone can be spiritually renewed by God's grace. Also, let us pray that God heals and restores everyone affected by the COVID-19 virus.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과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과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금요 비상기도 하면서 우리가 주제 찬송으로 뽑은 게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쉘터가 되시고 우리의 하이딩 플레이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빅토리어스 킹,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Father, take our right hand, Father.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Let your Holy Spirit be with us all the time.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성리는 영원한 성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같은 서늘한 날씨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for this wonderful weather.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많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두 손 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지영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We bless all of our young generations. We put lay our hands on them. Pray that God will bless them.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영어권의 회중들,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 성령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We're praying that the Holy Spirit will pour upon our next generations, our younger our children and our youth.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의 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어떻게 금요일 밤 이 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Our children will remember this night that we are doing here on this Friday drive-in. 이 기억은 그들의 심장 속에 뛰고 뛰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할 것입니다. This, through this night, they will be raised up as God-fearers.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금요 주일입니다. Next week is the last one. 우리 한 주가 동안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Let us pray for this week.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hat God will pull, bring that fire.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bring all your sons and daughters. 하나님께서 자녀들 위해 성령을 부으시도록. So that God will pour His Holy Spirit. 지혜의 영을 부으시도록. That He will pour His wisdom.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God's Spirit upon all of our children. 오늘 밤 우리가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나가시기를 When 바랍니다. When you leave, please leave. Take your time. 이제 날씨가 어두워졌어. It's becoming darker. 천천히 조심해서 나가시기 so take your 바랍니다. Time as you leave carefully. 그리고 마나세스 헤이마켓 게인스빌 방향으로 When you're going toward Manassas Haymarket 안 되고 우회전하셔서 유턴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Do not take a left. Make sure you go take a right and make a U-turn out.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주님 오늘 밤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의 불을 끄지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May you continue to pray that the fire that is given us would not be exhausted, but it will continue to Burn. 우리가 오늘 마음껏 예배하고 또 라디오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et's give a big hand to those who have made everything possible.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마이크도 없이 그냥 목이 터져라고 우리 찬송하는 우리 함께 우리 반주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Let's pray for our praise team. Let's give them a big hand.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약에도 다니엘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아저씨, 우리 목사님 정말 오늘 하늘에 불을 내리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군 목사님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God received the praise. 말씀을 주신 하나님 God who's given us the word.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God who's heard our prayer.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Let's give God all the praise. 가시하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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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밤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opening the gate, heaven gates and coming to us today. 하늘의 불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fire from heaven down on us. 이 불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도와주셨소서. Help this fire come deep in our hearts. 일생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May this fire continue all through the days of our lives.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We're praying for our next generation. 이들이 오늘 밤을 평생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That they will remember this night here.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Remember the prayers that our parents have given.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We're praying for our young adults.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That they will be warriors of God to bring change into this world.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Let one each and every one of us live as Noah has.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Be the one who prepares the way of the Lord.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To witness the ark of salvation, Jesus Christ.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come and restore us. 우리의 broken heart 이상 심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Oh, restore our broken hearts.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Lord, restore our families.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Restore our church. 이 지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Restore this community. 워싱턴의 한인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Restore the churches here in this region.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Lord, restore your people in this nation. 중국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Restore Korea. 한국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Restore the Korean church. 세계 열방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Lord, restore the churches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That all the Christians will live with the fire burning passion and desire for Jesus.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Help us to remember, Lord.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That we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That the Holy Spirit lives in us.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That even though we may fall, we may slip, help us to stand back up. 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Help us to live as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일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Lord, receive all the praise from our lives. 오늘 밤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Lord, we praise God.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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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I pray. 아멘. Amen.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의 극진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과 The everlasting love of our God Father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을 강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모든 어린 생명들 Especially those upon our next generation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락시 안으로 주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